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 28일 서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서천 59번, 60번 확진자는 57번 확진자와 가족관계이고, 서천 61번과 62번 확진자는 46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들은 생명나무교회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외부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01명으로 늘었습니다. 태안군 안면도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가 건립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지는 힐링센터에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숙박시설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실, 식당 등이 들어섭니다. 야외에는 다목적 운동장과 공연장, 체육공원 등이 조성되는데요. 태안군은 올 상반기 건축 계획을 확정하고 268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는 중증, 발달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태안군이 태안읍 생활 폐기물 청소를 군 직영으로 전환하고 수거 일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안군은 평천리와 인평리 등 태안읍 외곽 지역 청소 차량 운행을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전용 청소 차량과 전담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를 주 3회로 확대합니다. 현재 시장과 상가 등 일부 구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청소도 공동주택 등 주거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기자입니다. 도농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9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보다 2천만 원가량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이 위협받고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제한되며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농민의 수가 점점 줄고 농촌은 소멸 위기를 겪는 현실인데요. 충남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에서 8월 도민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59%가 넘는 194명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찬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 주민은 85.4%, 도시 주민은 25.3%로 큰 차이를 보였고 반대는 30%가량인 101명이었습니다. 액수는 1인당 연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발전 격차에 대해서는 74%인 242명이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농촌 주민은 178명, 도시 주민은 65명이었습니다. 소득 격차에 있어서도 농촌 주민의 95%가 격차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박경철 사회통합실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수당처럼 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입 대상 지역과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농민수당 등 유사 제도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광남 예산군 농민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성과가 나온 것은 없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제는 마을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의 소식인데요. 태안군이 개인의 휴대전화로 마을 방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태안군 김민석 생활안전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 생활안전팀장 김민석입니다.
네. 태안군이 마을 방송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저희 태안군은 182개 마을에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유동 인구가 많아 단말기를 보급하지 못하는 세대와 산악 지역으로 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방송 청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서비스를 시행코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개선되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기존 시스템은 회관 옥상 및 세대에 부착된 마을 방송 단말기를 통하여 마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단말기가 있는 공간에서만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만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개인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을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네, 마을 방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이런 사업들,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태안군에서는 182개 마을에 1만 5천여 세대에 마을 무선방송 단말기를 설치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읍내권역, 항포구를 포함하는 신진도 등은 이장이 단말기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고 도입 비용이 많아 그동안 보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군은 읍내권역 및 항포구 마을과 산악지역 마을 등 총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사업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신가요? 앰플을 사용한 마을 방송만으로는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었으나 본 사업을 통해 주민 간 소통 활성화와 군민 알 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은 조업으로 인하여 장시간 야외 활동이 잦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어 마을 방송 청취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다면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 생활안전팀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마약사범 검거, 시장 화재 신고 등 24시간 주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0년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하여 신속한 사건 사고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김민석 생활안전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내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두 96가구로 시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소득 기준과 정착 연수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금은 가구당 100만 원으로 2월 설 명절 전에 지급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도내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임산부와 청각 또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 119 구급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 질병 대처 방안, 당직 병원이나 약국 정보 등을 물으면 상담원이 답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충남 119 구급 상담 서비스를 검색한 뒤 채널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소방청에서 재외동포와 선박 응급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지만 충남 소방본부는 임산부와 장애인 등에게도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나들목 인근에 위치한 수소 충전소 요금이 2월부터 대폭 인하됩니다. 요금은 1kg에 7,800원으로 기존 요금보다 1,000원 내렸는데요. 서산시는 수소 충전소 위탁 운영자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남과 대전 지역 중 최저 가격으로 요금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서산시 수소 충전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충전 용량은 하루 500kg으로 수소차 1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당진 지역의 청소년들은 오는 3월부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통 지원 대상은 당진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으로 별도의 카드 충전 없이 미리 발급받은 전용 카드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카드 신청은 2월 1일부터 당진시 통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을 통해 가능합니다. 발급된 카드는 3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당진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상교통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족으로 확대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2021년도 농업인대학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농업 전문가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예산군 농업인대학은 올해 체리학과와 생활농업학과에서 각각 40명씩을 선발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고 교육비는 무료이며 실습비 일부는 본인 부담입니다. 체리학과는 매주 화요일 품종 이해와 기본 이론 등 체리 재배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농업학과는 매주 목요일 고추 재배 기술, 열매 채소 재배법 등 생활농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홍성군 금마면 출향인에게 고향 농산물 꾸러미가 전달됐습니다. 금마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설 명절 고향 방문이 어려운 출향인들에게 홍성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보내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꾸러미에는 주민들이 1년 동안 정성 들여 재배한 햅쌀과 고춧가루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산림공원과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산불기동진화대 100명을 선발했는데요. 이들은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돼 소각행위 단속과 입산자 계도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쌀 가공품 소비 촉진을 위해 나섰습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 회원들로부터 사전에 주문받은 쌀 가공식품 400여 상자를 읍면동별로 배부했습니다. 정기현 당진시 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쌀을 지키며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 일원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방류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됐는데요. 예산군은 예당 저수지 상류 지역인 장신리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들어서면서 예당 저수지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리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낙상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전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양 영하 9도, 서산 영하 5도, 태안은 영하 1도 전망됩니다. 낮에는 영상 8도 선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진 7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8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다음 주까지 기온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영상 영하를 오르내리면서 면역력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월요일 오전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 화요일에는 하루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람이 다소 잦아들면서 파고는 2m까지 일겠고 중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교 회발 감염 확산 등으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이 미뤄졌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지역인 충남 아산에서 백신 접종센터가 문을 여는 등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은 생활 방역에 동참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헬로 TV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